여기 뭐 드시러 오셨어요? 오늘 좀 고급진 종아리 요리를 먹으려고 왔거든요. 간소제우, 유산제. 오, 비싼 요리 드시네. 팔꿈치랑 주문한 유산제 나갑니다. 점심부터 요리들을 많이 드시네요. 아니, 점심에 유산슬에 깐쇼새우요? 우리 한 개 더 나올 거 있지 않아요? 거기에 탕수육까지? 어머나 어머나, 산딸이 부러지겠네요. 뭔가 수상한 오늘의 중식집. 여기저기 살펴보니 테이블마다 중화요리 세 가지 이상은 기본. 고급 중식을 이 정도로 시켜 먹으려면 꽤 비쌀 텐데요. 점심에 이렇게 다양한 구성의 세트 메뉴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시키면 보통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나올 텐데 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요리 게 요리 하나에 2, 3만 원씩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다 한 번에 15,000원. 네? 네? 중화요리 세트가 15,000원이요?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고급 중화요리의 가격을 파괴한 중식 세트. 오동통한 와, 새우에 상큼한 소스를 입힌 중화요리의 꽃 깐쇼새우와 고급 중화요리의 대표주자 각종 해물을 채 썰어 볶은 유산슬도 있고요. 밥 비벼 먹어도 최고거든요. 중화 요리에 빠지면 섭섭할 탕수육은 물론이요. 짜장면, 짬뽕까지 알차게 구성한 중식 세트라니. 와, 여기 이제 또 짜장면, 짬뽕. 세트를 시키면 네 가지의 메뉴를 모두 맛볼 수 있답니다. 아, 완벽한 코스인데요. 짬뽕이냐 짜장이냐 고민할 필요 없이 다채롭게 맛보는 중식 요리. 특히 진짜 행복해 가격 보이시네. 때문에 쉽게 먹기 힘든 유산슬이 가장 인기라네요. 유산슬은 느끼하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간이 딱 맞고요. 해산물의 그 말캉말캉한 식감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씹히는 고기의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우살이 통통한 깐쇼새우는 어떻고요? 야, 이것도 뱀이거든요. 떨어지고 엄청 부드럽게 튀겨졌어요. 입에 넣자마자 탱글탱글 요동치는 새우의 맛. 소스는 새콤달콤, 튀김은 바삭바삭. 여기에 취향 따라 짜장면, 짬뽕 골라 완벽하게 마무리. 이게 쉽게 접하기는 조금은 가격대가 있는 그런 요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점심에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성비 최고가 아닐까요?